그러면은 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걸 과연 그럼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은 건강기능 선택하지 말고 자연식생활을 완벽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좋겠는데, 굳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가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는. 그죠? 영양 보충제들 꽤 많잖아요. 근데 시판되는 거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물질로만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합성물질에 천연물질이 섞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천연에서 유래한 제품. 그 다음에 끝으로 천연물질로만 만든 거. 그죠? 요네 가지인데, 예,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합성 제품은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는 합성물질하고 천연물질이 섞여 있는 거고, 천연 유래한 거는 어떤 특정 물질을 추출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천연 제품, 이거는 자연 그대로 최소한도로만 가공해서 만든 거. 식품 첨가물들이 사용됐냐, 안 됐냐,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세 가지는 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맨 밑에 있는 거. 천연 제품은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갑니다. 표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제품 경우 어떻게 표시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비타민 C 제품의 경우입니다. 비타민 C 제품의 경우 합성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비타민 C 미끄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합성물질하고 천연물질이 섞여 있는 제품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 요 표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제 주로 비타민 C는 아세룰라 열매로다가 많이 만들거든요. 아세룰라 열매에는 비타민 C가 무척 많은데, 보통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인 레몬보다 비타민 C 함량이 20배나 더 많은 거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세룰라 열매로다 많이 비타민 C 제품을 만드는데, 그 추출해서 만든 분말, 그걸 섞은 거예요. 네? 섞어서 만든 거. 이거 우리가 표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유래 제품. 추출해서 만든 건 어떻게 표기를 할까? 예? 아세룰라 열매로 만드는데, 그 속에서 추출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함량까지 이제 표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비타민 C 미끄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맨 끝으로 그러면 자연 그대로 만든 천연 식품, 천연 제품은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을까?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아세룰라 100%. 예, 아주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은 뭘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걸 먹자. 다 짐작하시겠죠? 맨 밑에 있는 거. 예, 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분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예. 우리가 그 라벨을 잘 보고서 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첫째, 행동이 무척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식품을 구입했다면 그 식품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지하는 소비자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잘 우리가 유지, 보존해 나가려면 소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이 사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미국에 골든 에포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100% 천연물질로만 영양제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서 밀려났어요.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소비자 사랑을 받으면서.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 합성물질로 인공영양제를 만들던 그 막강한 회사들한테 게임이 안 됐던 거예요. 그게 저는 여기에 그 소비자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NOSG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비영리 단체인데, 천연식품 기준 그룹이라는 단체예요. 네, 이 단체가 최우선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운동이 있는데, 바로 천연영양제 소비 확대 운동입니다. 예. 이 단체가 주장하는 그 이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천연이라는 라벨이 붙은 비타민제 중90% 이상의 제품에 합성물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그걸 확인하고 합성물질이 들어있는 영양제는 소비하지 말자. 네, 라고 하는데 그다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런 단체 호소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제 우리가 시장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택을 또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을 우리가 이제 좀잘좀 이해를 해야 돼요.
건강기능식품회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뭘까? 보통 이제 제조업체들이 중시하는 기술력이죠.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R&D 쪽, 그쪽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쪽에 이제 중시하는데, 이게 건강기능식품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마케팅 쪽을 가장 중시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강자들을 보면 대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에요. 아니면 보상 플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라든가. 예? 그 사실이 마케팅 쪽을 중시한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을 쓴 저자 클레멘트 박사. 그러니까 책의 말미에 이제 강조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걸 보시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제품 라벨을 먼저. 그리고 합성 비타민 구입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반드시 천연식품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천연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기꺼이 싸우세요. 싸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식생활이 중요합니다. 식생활을 잘하면 굳이 건강기능식품 이용할 필요가 없고 꼭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100% 천연제품을 이용하십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란 뭘까? 건강이란 좋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향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그러면 질병이란 뭘까요? 그 반대죠? 나쁜 음식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추한 악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병수 작가님 모시고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